아니 그냥 잡기 전에 상대 접점 생길 때 그냥 머리를 치세요. 네, 들어보세요. 아 이제 힘을 뺄 거예요. 우와. 어제 섭외를 했습니다. 왼쪽 무릎을 먼저 이렇게 굽히고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갖고 오고 그 상태에서 발등을 땅에 이렇게 붙이시고 두꺼비 한 2개 반에서 3개 정도 들어가는 그래갖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, 이 상태에서 하시고 제가 이제 묵상하시면 눈 감고 묵상 잠깐 하시고 묵상 바닥을 눕히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. 자, 묵상 각 사와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른쪽 빼고 왼쪽 빼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까랑 똑같아요. 밀라고 하면 근데 이 상태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구조를 지키고 있고 이미 중심을 잡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하체 정면이랑 기반이 탄탄이 된 상태예요. 그러면 그 탄탄함을 부셔야겠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어력도 능력으로 보는데 여기 있던 이 중심이 그대로 이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중심이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내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. 네.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꿈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쓰러지게 되어야 돼요. 혹시 힘드시죠? 이 상태에서 잘 빠져주시면 내려가 주시겠어요?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몸을 좀 붙이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누구냐 힘이 발바닥을 기다려야죠. 지금 버티고 있죠? 이게 기본적으로 몸의 구조예요. 어떤 힘을 주거나 이게 아니라 내 몸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힘이 생기거든요. 그냥 잡고 있어도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 다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힘이 더 좋겠죠? 상식적으로. 그래서 바꿔주세요. 네. 이건 보통 힘을 쓴다라는 관점이죠. 네. 그래서 몸을 쓴다고 하면 그래서 되게 쉬워요. 그래서 아니 그냥 잡기 전에 상대 접점 생길 때 그냥 머리를 치세요. 일단 안 잡히면 되니까 일단 머리를 치면 그냥 안 주저앉을 거예요. 경감하고 생각을 그대로 계속 회전한다는 느낌. 이 상태에서 썼을 때 아까 이런 것처럼 그 원리적인 것 똑같거든요. 당겼을 때 힘을 뺄 거예요. 우와. 어제 섭외를 했습니다. 비스는 단단해지면 이제 올라가는 거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힘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. 진짜 우카타나 할 때 그 느낌처럼 여기서 이제 이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게 힘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하시기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꽉 잡으세요. 이 상태에서 그 상대의 중심 축에다가 내 발 하나 넣고 내 여기 중심을 그대로 이동시키면서 팔을 내가 그대로 올릴 거예요. 네, 이게 이제 첫 번째고.
제가 이 상태에서 꽉 눌러버려요. 서로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와서 되면 제가 죽겠지라고 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힘을 막 쓰는데가 막 우리 헬스하지 마. 이렇게 하고 사람 멸들어서 이러고 있으면 진짜 한 시간도 못 살거든요. 5분도 못 살까 그렇게 몸을 쓴다고 하면.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몸을 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힘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완한다는 거는 나 혼자서 막 몸이 이렇게 편하다 막 이런 게 이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,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,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딱 필요한 것들만 쓰는 거죠. 그래서 적은 힘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이마실 때 뭐 여러분들은 아마 국제 같은 걸 하셔서 잘 하실 것 같은데 들이마실 때 몸을 최대한 좀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몸을 넣어볼게요. 그리고 내뱉으면서 호흡하고 동작을 일치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빠른 동작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쓰고 길게 힘을 써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. 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쓰시고 그대로 땡기시고 그래서 손을 땡길 때 들이마시고 여기서 내가 이겼습니다.